아니 텐션 좀 높이자 우리. 아 디노 씨. 아니 녹화 네. 열심히 하려네요. 디노 씨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 힘들어하던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얼마 만에 야외 촬영입니까? 그쵸 그쵸 그쵸. 천천히. 그쵸? 아까 뭐 대기실에서. 아 면도 잘 됐어요 오늘. 아 정신이 없어서 면도는 하고 온다. 아니 오늘 대기실에서 계속 자더라고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의자에서. 아, 디노 어제 새벽까지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아침 일찍 잔 거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냥. 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눈빛 봤어요? 눈빛 아침 일찍 일어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어 눈빛 아니 아니 솔직한 밤 좀 합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네.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아주. 아 저는 너무 반짝이죠. 그나저나 부재가 몇 명이 있어요. 요즘 시국 시국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빠진 멤버를 또 네. 대신 채워가지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캐럿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룰이 뭔가요? 룰은 준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을 합니다. 1등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 무조건 2등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약간 2등도 소중하다. 그렇죠. 아니 2등만 소중하다. 2등만 소중하다. 아 약간 약간 극단적이네요. 우리 컴퍼니 할 때 내가 말한 건데. 아 그래? 아 디노의 아이디어. 이게 디노의 아이디어예요.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을 하는 건데 1등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준우승을 해야 돼. 2등도 중요하다. 1등이 정답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거다. 1등만 알아주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2등도 알아주자 이거야. 우리가 그때 막 헛소리 뱉은 게 다 썼네. 그러니까 정말 착한 제작진분들이 디노의 의견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잘 들어주죠. 중요한 건 2등이 점수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도 준우승을 해야지 우승을 한다고 해요. 계산 진짜 어려운데. 아, 계산했을 때? 총 통합해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준우승을 해야지. 자 경기마다 준우승을 하신 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요. 네네. 최종적으로 합계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준우승을 해야 우승이 되는 그러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등수가 계속 같다고 치면은 계속 3등을 한 사람이 준우승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모든 종목에 1등 한 사람은? 빵점이지. 빵점이야. 어떤 종목을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네. 버퍼링이 좀 있으시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미션 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미션 개주. 아. 미개. 네. 미개를 하기 미개. 전에 시작을 미개 하나? 네.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오늘 빠진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채우려는 민규의 바람. 부담감이 많이 커 보여요. 민규의 부담감. 미션 개주를 하기 전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몸 푸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아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예 죄송해요. 다 같이 체조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체조, 하겠습니다. 체조. 어떤 체조죠? 오늘 할 체조는? 어떤 체조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새천년 체조. 새천년 체조? 새천년 체조. 그게 뭐야? 맞아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 할 체조거든요. 아 여러분 새천년 건강체조 모르세요? 그 유명한 거? 어 뭐죠? 그 옛날에 항상 그 TV에서 가끔 나오던 거 있어. 나 TV 안 봐. 저희는 국민 체조만 해가지고 아육대에서는 에어로빅밖에 몰라요 여러분 체조.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아무튼 네. 왜 안 받아줘도 돼? 아 좋아 너무 정적이어서 당황했어요. 너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 너가 열심히 받아주는 초등학교에서 국민체조, 새천년체조 두 개 다 했었는데 오 진짜? 새천년체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길어서. 자 그 긴 체조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우리 한번 체조로 제대로 몸 풀자. 좋아요. 누가 알려주나요? 버논이가 했다니까 좀 알려줘. 버논이가 가운데 쓰고 이제 쫙 써볼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괜찮아. 뭐 안 되면 프리스타일로 가는 거고. 가자 버논아! 이거 뭐 EBS인가 어디서 나왔거든 맨날? KBS인가? 우와! 내 초등학교가 생각나! 어 맞아 나 이거 알아! 우리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세대 차이가 난다고? 우와! 진짜 오랜만이야. 나 이거 다 외웠었는데? 너도 이거 했어? 왜 당연했지! 요즘 춤이야?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 근데 그 세차전 세차도 이런 분위기에서 맞아. 찍는 거 알지? 어, 이렇게 찍어야 돼. 그런 거야? 알았어. 나 왜 이렇게 문화를 모르냐? 이런 거 해야 될 거 같은데? 야, 그냥 너 가면 프리스타일 한번 쳐. 그래, 몰라. 프리스타일 한번 쳐라. 나 이거 프리스타일이야. 그치, 그런 거야지. 아니, 야, 누가 나와서 하는지 감사하는지. 야, 이거 아니야? 어. 아, 좋아. 어우, 우리 잘해. 이제 가. 이거 맞아? 우리는 체조하고 있어. 어 좋아 네. 좋아. 어 좋아. 하지만 오케이 미안합니다. 노래는 이런데 점점 템포가 빨라져. 아 그래? 편곡이 돼 있어. 편곡이 있다고? 이게 흐름이 동작에 맞춰서 지금은 되게 스무스한데 좀 이따가 이거 우리 안무 연습하기 전에 하는 루틴 아니야? 그냥? 야 체조를 참조해봐 민규야 나와서.
나와서 가운데 와서. 야, 민규야, 네가 해라. 야, 번호를 옆으로 번호 빠져. 옆으로 잠깐 와줘. 이번에. 따라해. 아니, 체조를. 아, 이런 거 따라해 줘야 돼. 해봐. 그렇지. 어? 아,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태권도를 해? 태권도 아니야. 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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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좋다. 아니, 박자 따라하기 힘들어. 야, 스텝이 뭐야? 아니, 왼발은 자기도 계속 바뀌어. 앞뒤로. 앞, 뒤, 뒤, 뒤. 자, 바꿀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음 동작. 이제. 오케이. 이제 템포 빨라져. 원. 어, 야, 몸 풀린다. 좋다. 어, 야, 칼 건는데? 어, 좋다. 이거 맞았지? 어, 맞아. 야, 이제 템포 빨라져. 아닌가? 이거. 이거 메뚜기 춤 아니야? 이거 메뚜기 춤 아니야? 전환 건 이거 경각근이 이거 직끝에 뒤끝 비끝 비끝에 내 사랑이 과분해. 어, 이제 슬슬 빨라질 거야. 어, 이제 빨라져. 형, 이제 돌변. 가자! Let's go! 야, 해, 따라해! 와, 너무 힘든데? 동작 바꾸면 되잖아. 야, 윤정아 열심히 하는 거 봐. 오, 야, 체조 같아. 오, 멋있어. 야, 멋있어. 너무, 야, 됐다! 좋아! 야, 이거 체조로 영상 따로 내자. 야, 약간 타바타 영상 같기도 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 앞에 봐. 스위치 아니야? 올리 원샷. 야, 꽃받침을 해야 된대. 꽃받침. 태권도! 이거 그거잖아. 야, 지저분해. 태권도! 이거! 야, 바꿔. 진우야! 태권도! 이거 봐, 몰라? 이런 거 해봐. 막 이런 거 해. 맞아. 세븐네! 좋아. 짠! 아, 어렵다. 짠! 다 문준이 무술! 다! 문준이 무술! 한 명씩 다 해! 이거! 좋아. 저거 가르쳐 줘봐. 형도, 이것만 10년째 한다. 아,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 체조 이거 되게 힘든데. 이거 좋았다. 아, 체조가 너무 힘든다. 자, 다들 몸은 잘 푸셨나요? 아, 너무 잘 풀렸어요. 네. 몸이 확 풀린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제 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개주를 할 건데 미션 개주거든요? 미개. 팀을, 자, 세 팀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그러면 그거 할래? 노래 틀어놓고 삐 하면 세 명 앉는 거. 게임 많기 때문에 그냥 팀원을 빠르게 정하고 게임을 하는 게 빨리 정해줘! 그 노래 틀고 딱 하면은 오케이 하자. 재밌을 것 같은데?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시고 이거 하자. 아무거나 가자. 그 형이 퐁 하면 우리가 야,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오, 오랜만이다. 그래, 선곡에 그 고민이 보여. 노래 멈추면 안 와? 아니, 원우 형이. 원우 형, 저 눈치 보는 거 봐. 나 이거 좀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다 했어. 에코? 움직여. 자, 세 명! 와, 으아! 일로 와! 아, 우리 딱 맞잖아. 뭐야? 야, 짝이 맞는데 왜 한 거야? 이게 탈락이 없어요. 야, 세 명씩 팀을 정하는 거라. 나 탈락이 없어? 탈락이 없는 거예요. 나는 되니까 바로 할 수 있다고 한 거야. 그래. 바로 시간만 그리고 노래만 정하고 계속. 나는 그걸 이해했는데 그게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거야. 아, 그래? 근데 됐잖아. 된 거지, 그냥. 그래, 팀대로 쓰자. 자, 준우승 운동의 미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1등만 하면 되는 거거든. 1등을 안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준비! 하!
하세요. 야, 어 뭐야? 어 뭐야? 조슈아. 조슈. 조슈 조슈님. 아니 조슈아 뭐야? 무모한 도전 아니야? 무모한 도전. 조슈아 뭐야? 여기에서도 방송을 생각한다고? 저 형은 보이만 오면 사람이 변해. 아 조슈아. 너는 아 너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좋아 좋아 좋아. 컨셉 좋아. 컨셉 좋아. 컨셉 좋아. 와 훌라우프 하면 살리기 큰일 났다. 와 형이야? MC1인가 가위바위보 대결 이기기? MC1이 저기 있잖아. 아니 MC가 저기 있잖아.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아니 말도 안 돼. 원우 형! 원우 형 일로 와봐! 원우 형! 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겼다! 이동이 형. 근데 이동이 잘한다. 이동이 잘한다. 이동이 왜 잘해? 야 잘한다. 아 하면서 달려야 돼. 하면서 달려야 돼. 도겸아 빨리 와. 레슨 중이었어. 레슨 중. 쟤네는 뭐해? 야 너네. 형 우리 1등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라고? 1등 하면 안 돼요. 야 우리 저거 저거. 어? 야 우리 거 뭐야? 너 초록색. 야 사실 너가 노란색이야. 아 그래? 어. 야 잠깐만. 야 내가 2등 해야 돼. 내가 2등 해야 돼 얘들아. 야, 니네 뭐 마라톤 하고 온 것처럼 힘들어요. 쟤 뭐해? 야 빨리 진짜,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빨리. 왜 안 가? 어? 야 훌라후프 하다 바지가 벗겨질 뻔했어. 와. 자 치열한 개주가 아, 자 치열한 개주가 아, 이 뭐야. 아 치열한 개주가 김민규 선수 1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연 자 김민규 선수 과연 자 김민규 선수 1등으로 개주가 끝납니다. 예. 예. 얘 뭐하냐. 자 미개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규팀 0점 꿀, 아 1등 했구나. 네. 그리고 준팀 40점. 오! 자 우지팀 20점을 20점,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준팀이 지금 1등인 거죠? 네. 네 다음 게임은 피구 진행하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아 피구 몇 년 만이냐 진짜. 와 초등학생 때 이후로 안 했는데. 자 피구도 팀이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것도 아까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시죠. 두 팀이에요? 세 팀이에요? 이번에도 3대 3대 3. 네. 네. 아니면 묵찌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하루 만에 쫙 나눠준다. 좋아요. 아, 좋아요. 묵찌빠로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묵내자.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자 팀 정화 정하자. 네? 뭐라고요? 묵찌빠입니다. 팀 정화 정하자. 묵찌빠 묵찌빠. 오! 찌! 이제 세 명씩 나오면 그냥 빠질게요. 세 명씩 나오면 빠질게요. 팀 정화 정하자.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오케이 어, 저희 3명이에요. 저희 똑같은 자, 팀이에요. 팀 정하 정하자 묵찌빠.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는 오케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픽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룰을 한번 설명하자면 피구랑 룰은 다 똑같은데 네. 이 반원이 아웃라인이고요. 네. 공이 나가게 되면 처음에 수비가 없잖아요. 네. 네.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공이 나가게 되면 가지고 와서 자기 팀에 이제 공격을 하면 아, 됩니다. 오케이. 네. 네. 네 그런 룰이고 이제 모든 팀이 한 번씩 다 붙을 거예요. 네. 묵지 팀이 한 판 붙고 네. 찌파 팀이 붙고 묵바 팀이 한번 붙을 겁니다. 아, 오케이. 그 만약에 한 번씩 우승했다 모두 빵점입니다.
못빵 못빵 다 동점이니까 이제 다 빵점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를 무효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경기로 이제. 그러면 한 팀이 무조건 중량 다 잡아버리면은 그 점수는 그 나눠지는 거네. 나눠지는 건데. 자 그러면은 묵지 팀 가시죠. 피구. 우리 무슨 팀이지? 찌. 찌. 우리 오케이 묵지. 정한이 피해봐 이거. 오케이. 이 형 뭐야? 좋다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는 바로 지금 묵팀부터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자 준비. Come on. Let's fight. 야 초등학생 때 막 대회 나오고 그랬었는데. Come on. 처음에는 그냥. 조슈아의 성공. 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볼보이라 하자. 이게 원래 뒤에 한 명이든 있어야 되는데 하자. 원래 뒤에 볼보이 해주셔야 돼요. 볼보이 해줄게 우리가. 야 이 진짜 옛날 기억난다. 아 근데 꽤 머네. 이게 지금 맞추기 진짜 힘들어. 멀어 생각보다. 처음에는 숫자부터 가시죠. 도겸? 도겸? 우와 피했다. 그거 왜 처음인데? 아 이거 룰은 만들어야 되잖아. 아, 네, 만들어야 되긴. 오케이 오케이 조슈아 빨리 가요. 조슈아 조슈아. 야 와 맞았어 대박. 야 디노야. 야 디노 진짜 못한다. 얘 뭐야? 디노 아웃 나가세요. 야 디노야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디노 여기 여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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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요. 잘 던진다. 도겸! 제재하는 거야? 제재하는 거야? 저거 왜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 거 내 거. 아니야. 준영 준영. 야 도망가. 디노 거야 이제. 공격하면 돼 디노. 맞추면 되지. 자 저렇게 수비스 때는 또 우지 형과 팀 플레이를 해서. 그치 피부는 또 팀 플레이가 좀 기가 막히잖아. 굉장히 품은. 우지 촉심. 피신 피신. 저게 제일 힘들어. 민규 씨 빨리 가져와 주세요. 민규 화이팅. 오케이. 아 우리 볼 아니야. 우지 아웃 우지 아웃 우지 아웃. 플레이할 때 여기 진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볼인데. 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플레이할 때. 아 네 알았어요. 네. 너 엄청 엄중하시네요. 아 이거 엄격해야 돼 이거. Come on. Let's go. Let's go. 바로. 뭐야? 페이크죠, 페이크. 페이크? 와, 계속 저기. 야, 조슈아 뭐야? 거의 총알을 피했어. 야, 디노 몰래 카메라 어때? 디노 몰래 카메라. 계속 이상한 데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노야, 우리한테 계속 줄 알았지? 우지 아웃, 우지 아웃. 자, 도겸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지. 미안하다. 너무 못 맞춰. 뭐 하는 거야? 미안하다. 형 다음에 철저히. 디노야! 나한테 줘, 나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야! 정한, 아웃! 둘이만 남았다. 야, 졌어! 우리가 졌어, 그만해! 아직 안 졌어! 빨리 해, 빨리! 아직 안 졌어! 디노야, 패스! 진짜 나쁘다. 디노야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면 던지지 말고 쳐. 디노야 오케이 오케이. 와. 합동 공격 합동 공격 합동 공격 합동 공격. 진짜 제대로 바로 준비 바로 준비. 우경도 있잖아. 개똥이야. 으이구 으이구. 이거 어떻게 합동 공격한 거야? 와와와와와와 조슈아 아웃. 자 최후 1대1 나왔습니다. 준아 공격 잘해야 돼. 네.
야, 디노야 왜 디노야 왜 이렇게 지쳤어? 디노한테 너 앞으로 여기만 던져. 아, 디노야 여기 던지면 나 여기만 있을 거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웅정이 와 진영 잘 던져. 조심 몰리가면 아니야. 조심 표정 봐. 좋아 좋아 조심 좋아 피슈아 조심 좋아 피구왕 홍키 피구왕 홍키 바로. 어 문준이 동 왕점 뭐야 뭐야 뭐야. 아, 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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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문준이 피구왕 문준이 피구왕 아, 피구왕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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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안해 미안해 와 잘한다. 야 잘해 잘해. 야 두더지야 두더지 힘들어. 야, 좋아 좋아 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로 던져. 또또 좋아 잘 잡아. 맞춰 제발. 야 우와 말도 안 돼. Fuck you plastic. 예 무팀의 승리로. 아 잘하네. 아 이거 피하기 기술 피하기 기술 좋네. 너무 잘 피하는 거 아니야? 조슈아 너무 못 맞추고. 아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굿. 자 한 명씩 볼보이 디노 여기 볼보이 사줘. 디노 해주라. 디노 너 서 왜? 아 볼보이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너 경기제 경기라고. 잠깐만요. 아, 너 경기라고. 자 찌팀 우리 경기를 해. 또 또? 뭐 또 해? 아 또 해야 돼. 디노 씨 경기 들어와주세요. 아 이긴 팀이 바로 가네요. 아 진 팀이? 그래? 우리 이겨야 돼 저야 돼? 여기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디노야 이거는 상관없대 이겨도.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너네 진짜로 하면 돼. 민규 습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 인터뷰 준 씨 먼저 갈게요. 네. 어린이의 선물 어렸을 때 좀 받았죠. 네. 일단 주현성 운동의 그 베이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맞는데 준이만 모르는 우리의 실체. 준영을 우승시켜야 돼. 준이를 우승시켜야 돼. 와 대박이다.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제가 나왔을 때까지 네. 준이가 모른 채로 성공을 하면 모두에게 아까 말씀 어린이날 선물. 준이가 준영을 못하면 아무도 못 가져가. 아 준이가 준이가 눈치를 채. 그럼 준이만 오 야 승아 승아 너 나 1등 해야 돼? 정환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야 내가 2등 해야 돼. 내가 2등 해야 돼 얘들아. 나 몇 등 해야 되냐고. 준영 2등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점수 좀 깎아 먹으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김민규 선수 1등으로 계속 합격합니다. 승환 준이 1등? 오! 우리가 1등. 1등? 오케이. 그냥 준이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못 맞추면서 놀아줘. 티그 우리가 1등 할 테니까 그냥 준이 놀아줘. 자, 하면! 아, 아무 나 이게 뭐야? 예! 아, 잘하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재밌다, 재밌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실 저는 선물 받는 거 좀 어려워서 주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 좀 어려워서 그냥 맛있는 거 사줘요.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과자 세트 주세요. 뭐 젤리 같은 거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우승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린이날 선물은요 20만 원 상당의 게임팩, 인기 게임팩 내 종류들이나 베어브릭 400% 20만 원 상당의 베어브릭 400%를 원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사고 싶었던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조던. 저는 20만 원 상당의 게임 CD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만 원어치 소고기 갖고 싶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과자나 장난감보다 고기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저 운동화 받고 싶어요. N사 운동화요. 분리 가방
둘리 가방 갖고 싶습니다. 아, 저는 농구공. 어렸을 때 농구공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좋은 농구공으로 사주세요. 아니, 그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하얀 색깔 줄무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갈색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좋고, 없으면은 그냥 갈색깔 하셔도 돼요. 저 고양이 보호소 기부할래요. 저는 장난감 총. 만약 이긴다면 장난감 총을 꼭 갖고 싶습니다.